도로 위에서 찍힌 재미있는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죠? 학교 앞인가요? 어찌 이리 많은 과속 방지턱이 있을까요? 과속 방지턱 앞에선 스포츠카도 느리게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퍼가 떨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운전자는 어떤 연료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모래사막 언덕을 올라갑니다. 배달 음식에 팔팔 끓는 뜨거운 음식이 들어가 있나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왜 이러는 거죠? 남자는 주차장을 랩 배틀 무대와 혼동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평행 주차하기엔 조금 좁아 보입니다. 운전자는 이걸 해내네요. 분명 화살표는 우회전이라고 돼 있는데 도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이 두 사람은 운전 중임에 틀림 없겠죠? 서로 다른 방향 깜빡이에 다른 방향으로 주행 중이라. 여기 횡단보도는 절대 못 지나갈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주차를 했으면 주차금지 표시가 이리 많이 세워져 있을까요? 어느 결혼식의 웨딩카입니다. 이 하마는 빨간색 차량을 쫓고 있는데요. 지금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인가요? 자동차는 화려한 조명쇼를 펼쳤습니다. 지금 뭘 본 거죠? 도로주행 실패. 속도가 장난 아닌데요. 웬만큼 자동차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여기 특이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이가 있습니다.
차는 도대체 왜? 어떤 차들은 너무 조급한 것 같습니다. 참 예의 바른 사람이군요. 차주는 누군가의 미움을 아주 크게 받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때때로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도 태연히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양보할 생각이 없군요. 길에서 복수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카우보이들의 모든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천재의 발명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차는 무사히 지나갔을까요? 운전 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자는 모래폭풍을 위해 헬멧 대신 이러한 모자를 사용하기로 했는데